포인트 살짝 이렇게 주는 거지. 너무 유아틱하잖아. 돈 버줄 찰놈이 왜 손주 콤보를 주는 거야? 승성! 형님 이제 샵도 포기하신 거 아니죠? 갔다 왔어. 기약할까 봐. 좀 늦을 것 같다는데? 저희 먼저 갈까요? 계산은 누가 해? 아, 그렇네. 이거 뭐예요, 이거? 크롭티! 가당키나 해요, 형! 헤어스타일까지 귀여우신데요? 약간 키파먹었어요. 이거 뭐예요? 충성! 너무 꾸몄어요. 꾸안꾸야. 이게 뭔가 꾸안꾸야. 꾸안꾸야. 포인트 살짝 이렇게 주는 거지. 너무 유아틱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뭔가가 있으신 거야. 돈 버줄 찰놈이 왜 손주 콤보를 주는 거야? 오늘의 제품은 뭡니까? 왜 안 들어와요? 나와주세요.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셔도 돼요. 잘못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이번에 판매를 의뢰하게 된 광고주 서현수라고.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가 단촐하네요? 대리석인가? 대리석. 이게 뭘까요? 양말이 있지. 마우스패드인데. 다 다른데? 이건 뭐야? 돌은 뭐고 뭐예요? 돌이 아니라 반려동물이거든요. 아, 이걸 팔라고? 지집이에요? 네. 미쳤니? 제품 선정 똑바로 안 할래? 하나씩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농부돌이라고 근면 성실함의 상징입니다. 동료가 없어서 지금 동료를 찾는 중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런돌이라고 합니다. 패드랑 이 양말은 왜 있는 건데요? 돌이 깔고 자는 러그입니다. 양말은 왜 있어요? 양말이 아니라 이불입니다. 이게 왜 양말이라서? 얘가 듣고 있는 게 맞는 거야? 훈련을 좀 하고 나가셔야 되거든요, 이 돌을. 이리와를 가르치는 걸 보여드릴게요. 권영아! 권영아, 이리와! 이리와! 권영아! 옳지. 이리 와 그러는데 가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 가면 되는 거야. 아, 그래요?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면은 그런가? 하고 빠져들어야 되는데 빠져들지가 않아. 빠져들기가 너무 어려워. 아니 이걸 얼마에 팔아야 돼요? 12,000원 방판 특판. 이걸 12,000원에 팔라고?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라고 하고 파는 게 낫겠다. 오! 그렇게 되면 사기죠. 그렇게 되면 사기네. 당신이 우리를 사기꾼을 만들고 있잖아. 아니 진짜로 성인용품을 더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미도 하나요, 돌끼리? 제가 털 하나 처음 들어봤는데. 남녀는 있긴 있는데. 네. 뭐 하는 거예요? 맞닿아야지 뭔가 일이 벌어질 거 아니야! 돌끼리 비비면 졸라, 왜 그래. 안 돼, 안 돼.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하고 시작할까요? 시끌시끌하다. 형, 분양 받을래? 야, 이 새 또 뭘 분양하냐? 애완돌. 애완돌아. 꿈에도 생각 못한 제품이다. 귀엽긴 한데 돈이 아까워. 군대 가는 친구 애인 삼으라고. 돌이 안 왔는데 동네에서 아무 돌 주워서 선물했어요. 진짜 이 제품을 우리가 잘 파는 게 실력인 거지. 벌써 온 거예요? 네, 여기 찍어도. 아, 잠깐요. 우리 여기 가지 말자. 어디 가는데 여기 명품 거리에 뭐가 있어? 여기요. 뭐 하는 거예요? 돌멩이 팔러 팔을 왜 가? 반려잖아요, 반려. 뭔 소리 하는 거야? 탄산 스파인 거야. 아 진짜 호사다 호사 강아지들이. 와. 야 유비 피부샵 같은데요? 호텔. 아 호텔이야. 결정을 짜봅시다. 띵동 띵동. 안녕하세요. 저희 애완동물 시킬 수 있을까 해서 좀. 돈이 뭔가요? 돌이죠. 네. 강아지는 어딘가요? 보여드려. 짜잔. 아 저희 예약. 네. 여기 뭐 하시는 거야? 화보 촬영.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우리 친구들을 귀지지 않는 귀염을 한번 보여줄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데리고 온 애완용 돌인데. 애완용이요? 혹시 껴서 찍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아, 괜찮으세요? 아이고 보자. 지가 살다 돌 스타일리스트를 다 해주고 있네. 나 이제 됐어 빼? 잘 써. 잘 나온다. 우리 애들 사진발 잘 맞는 것 좀 봐. 먹는 거야? 자, 키우는 돌이에요. 우리 돌멩이 친구들은 앉아, 뭐 기다려.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오라고 하면 안 오잖아. 아니요. 보여드릴까요? 봐봐. 기다려. 옳지, 옳지. 기다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 와. 아드님이세요? 네. 동생인 줄 알았어요. 동생이... 아, 네. 진짜 젊으신 것 같아요, 진짜로. 죄송합니다. 농부들 좋아하네. 좋아해. 야, 딱 그래. 돌잡이 하는 줄 알았어, 나 진짜. 바나나 만들었다, 야. 바나나 만들었어. 이거는 좀 저희가. 성철이 돼요, 혹시? 퇴근하고. 아유, 귀여워. 너무 이쁘다. 귀여워, 머리 봐. 이 형 예쁘겠네. 장기 같은 것 좀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손 안 넣어가지고. 오. 오. 오.
집에서도 애완동물 키우시겠네요? 수들이랑 브로콜리, 쇠파트도 같이 키워요. 집에 쇠파트를 키워요? 앵무새도 있어요. 친구를 한번 소개해 주면 어떨까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싶으세요? 하버즈랑 올리브거든요. 서울대. 서울대 이리와. 어우 귀여워. 어우 꼬리 흔드는 거 봐. 앵무새가 좋아할 것 같아요. 이쪽이 마음에 드는. 패키지 다 해가지고 12,000원? 8,000원? 저희 마진을 안 남기고 드릴게요. 8,400원까지. 돈을 남겨야지. 아니면 9,000원에 팔아요. 10,000원에 팝시다. 9,900원. 9,900원에. 오케이, 오케이. 사고 싶다고. 어, 진짜? 돌 파는 게 웃겨서요. 어? 야, 근데 코가 날카롭다. 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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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걔가 더 잘생겼어. 그래, 내가 걔다. 어떤 걸로 구매를? 저는 넘성이군요. 진짜? 네. 가격을 딜을 하신다고. 얼마에 사시고 싶으신데? 8,000원. 저희 8,000원에 판 적이 없어요? 3만 더 드리고. 만 원 밑으로 못 줘. 2명 더 드리고. 우리 다 단계가 아니야. 아니지 뭐. 8,600원 살게요. 돈 맘대로. 우리가 돌 빼고 드릴게, 아, 그러면. 아, 팔자, 팔자. 아휴, 진짜. 피규어나 만화 관련된 거 어때요? 좀 별론가? 아, 난 좋아. 잘 팔 수 있어? 그건 모르겠는데 엮을 게 많아요. 매월 당는 거야, 진짜로? 와, 나 처음이야, 이런 거. 행복해 죽을 거 같아요. 야, 귀멸의 칼날이다. 와, 더 파이팅 짱, 오랜만. 나 이것도 봤는데. 사이킥 코스. 저 실내한 실내지만 어 나루토 보고 계세요? 네. 나루토 지금 몇 권이에요? 2권이요. 성장해가지고 사고 치고 다니고 열등감을. 제가 까를 칼 요소가 없는 아이인데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17살이시고 중학생분들이시구나. 너무 어리시다. 중학생이랑 코드가 안 맞잖아. 애완돌 반려돌이에요. 우리한테 파시게요?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에요? 이제 퇴근하고. 직장인이세요? 어, 무슨 일 하세요? 요가 부탁합니다. 아, 요가 선생님 아니시구나. 뭐니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입고 계신 것도 판매하시는. 하지만 판매. 자랑 좀 해주세요. 프랑스 건배. 사장님이 요즘에 뭐 매출이나 이런 건 없고 얼굴이나 이런 거는. 누구려고요? 장빈이요? 와 오늘 마라방에서도 많이 먹힌다. 괜찮은 옆에 앉아도 될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4살.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둘이? 거두절미하고 두 분 혹시 애완견 키우세요? 말티즈 치워. 작고 귀여운 종류를 좋아하시는구나. 작고 귀엽고 집에서 키우기 쉽게 털 달림 없고. 우리도 작고 귀여운 동물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잠시만요. 뭐야? 고슴도치야? 이거 키워요? 아 그럼요. 한번 교감 한번 해보세요. 이게 끝인가? 사람이 없어. 아유. 안녕하세요. 아, 만화책은 안 보고 계셨네요. 아, 잘 아껴가지고. 약간 JYP 같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 추신수 씨 느낌 믿지 않니? 다 수질밖에 없어요. 반려동물은 키우세요? 혼자 살 때는 안 키워요. 강아지 키웠으면 꼬리 팔랑팔랑 치고 딱 나왔을 텐데. 그 강아지가 그 기다리는 순간에 시간이 또 있었거든요. 딱 맞춘 애완동물이 있어요. 짜잔. 말도 잘 들어요. 뭐 음식과 뭐 사료도 전혀 안 먹고 주인보다 오래 살아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장례도 아마 이 친구가 치러줄 거예요. 장까지 치러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세요. 10회가 안 느껴진다. 어? 있네? 응? 12,100원? 각자의 배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면 이거 안고 떠나게 해줘야지.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제작진의 선물이에요? 아이씨. 임명장, 성명 이승훈. 위 사람은 수려한 말빨과 미친 존재감으로 방문 판매단을 이끄는 실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주었기에 방문 판매단 명예 판매원으로 임명합니다. 아, 상 받으니까 좋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물도 있습니다. 뭐예요? 뭐야? 뭔 이런 걸... 야, 씨. 야, 꼭 챙겨가라. 이거 다 필요한 거야. 진짜 가기가 좀 사실 아쉬운데 잘 갔다 올게요. 비록 몸은 떠나지만 조회수는 더 잘 나올 수 있게 조회수를 많이 클릭하도록 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감동이다. 고마워요, 다들. 방문 판매단 마인드 컨트롤에 온 것을 환영해. 이건 네가 다음 영상을 누르기 위한 첫걸음이야. 방문 판매단 다음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봐.
화면에 비친 현우 터진 널 봐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머금고 있어. 우리가 열심히 삽질하고 있는 걸 봐봐. 그리고 내쉬는 거야. 노잼이라 생각했던 건 예스잼이 돼 있고 예스잼이라 생각했던 건 개존잼이 돼 있어.